안녕하세요, 브리입니다. 오늘은 인형 같은 비주얼의 엠믹스 서류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홍기 도는 메이크업은 자주 해봤는데 이렇게 옅은 눈썹이랑 밀크티색 렌즈가 더해지니까 평소랑 다른 분위기가 나서 전체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메이크업이에요. 오늘도 역시 제 방식대로 약간 쉬운 느낌으로 개조해서 따라해보겠습니다. 챕터 1 먼저 렌즈를 껴줄 건데요. 제 기준으로 이런 메이크업은 약간 베이직한? 기본 그런 러블리한 메이크업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만 진행하면 커버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냥 저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눈 색깔, 피부 색깔, 머리 색깔 같이 기본 디폴트 값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렌즈 정보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렌즈 픽하는 경로부터 우리 브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할인 쿠폰 적용 방법까지 알아볼까요? 핫한 컬러 렌즈만 모은 윙크앱에 들어가 주세요. 컬러 렌즈 쇼핑앱 윙크에는 이렇게 가격도 괜찮고 약간 희귀하면서 분위기가 예쁜 그런 렌즈들이 잔뜩 있어요. 저는 브랜드 카테고리에 들어가가지고 추렌즈에 들어가서 이 렌즈를 골랐어요. 추렌즈가 패션 브랜드 추의 렌즈 브랜드예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서류용 커버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렌즈 보면은 약간 겉에 테두리가 있는 게 이 사진 속 서류용 그 눈 렌즈랑 굉장히 흡사해 보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윙크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앱으로 주문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안경점에서 상품을 픽업하는 서비스고요. 수도권 일부에서는 밤에 예약해서 다음날 안경점까지 배송해주는 눈뜬 배송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앱이라서 할인 쿠폰 혜택이 정말 많다는 점. 거기다가 또 러블리 구독자님들은 가입하실 때 브리 추천인 코드 꼭 기입하셔서 5,000원 쿠폰 두 장도 챙겨보세요. 이 정보는 더보기란에도 기입해둘게요. 렌즈를 골랐으면 픽업 예약하기를 누른 다음에 도수를 선택하고 픽업 예약하기 그 다음에 쿠폰을 적용해 주시고 픽업 매장을 선택한 다음에 픽업 예약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SNS 사진 필터 없이도 필터처럼 사진이 나와서 필터 렌즈로도 알려져 있는 추렌즈의 밀크앤티 크림 브라운이에요. 같이 주는 케이스 안에 이런 말랑말랑한 이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저 렌즈 낄 때 이거 잘 사용하거든요. 흔치 않은 우유빛 밀크티 베이지 계열이라 오묘하고 은은하게 눈동자를 밝힐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더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렌즈 가장자리에 얇은 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눈도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3단계 색조를 올려봅시다. 더워 보이지 않는 쿨한 핑크 블러셔를 먼저 사용해서 전체적인 메이크업 균형이 블러셔에 맞게 진행되도록 할 거예요. 앞볼 위에 넓게 펴발라줍니다. 생각보다 발색이 잘 안 올라와서 여러 번 발라주었어요. 눈화장은 이 팔레트를 사용해줄 거예요. 굉장히 뽀얗게 발색이 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펄을 사용해서 눈 중앙에 살짝 발라줍니다. 펄과 섀도우의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는 이 색상을 사용해서 삼각존 바짝 가까이에 음영을 추가해 줍니다. 아이라인은 맥 코코바 사용해서 점막 최대한 가까이에 일단 한 줄 채워주고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알리에서 직구한 제품인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살짝 달라서 아쉬웠어요. 요새 가닥가닥 붙이는 게 너무 귀찮아서 통으로 된 가닥 속눈썹이 꽤 나오고 있어서 더 찾아봐야겠어요. 생각보다 가닥가닥 뭉치는 느낌은 아니지만 가볍고 자연스러워요. 쌍꺼풀을 두껍게 연출했기 때문에 얇은 라인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눈썹 위로 한 줄 더 두껍게 그려주었습니다. 아까 눈꺼풀에 사용했던 펄을 언더에 발라주었습니다. 반짝이는 펄과 베이지 렌즈의 콜라보로 살짝 아이돌 눈매가 나오고 있는 기분? 기본 눈썹 음영은 잡아두었던 상태였는데 속눈썹과 아이라인의 존재가 강해지면서 눈썹이 많이 빈약해 보이니까 추가로 메꿔주었어요.
블러셔도 추가로 발색을 더 추가했어요. 핑크색 블러셔가 더 포인트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글로시한 립을 베이스로 깔아주었어요. 그 다음 유리알광 레드 글로스 립을 추가로 발라 생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 가발이랑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발과 액세서리까지 모두 걸치고 왔습니다. 이 마이크가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메이크업이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과하지 않아서 메이크업을 조금 많이 즐기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